네, 이번 시간에는 재경관리사 원가관리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뭐 재무 얘기를 보통 먼저 들으셨을 거고 원가관리를 그 다음에 듣는 게 일반적인 순서죠. 하지만 그렇다고 뭐 원가관리 먼저 듣는다고 문제될 건 없습니다. 뭐 제 소개는 뭐 이미 많이 했기 때문에 절대로 안 할 것이고 일단 바로 우리 책에 있는 순서대로 쭉 연습 문제풀이를 할 겁니다. 99.9%는 다 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너무너무 쓸데없다. 뭐 그런 게 뭐 전체 문제수의 뭐 한 문제쯤 되려나? 뭐 아닐 수도 있고요. 하여튼 웬만하면 다 푸는 걸로 할 겁니다. 1번. 문제가 상당히 길네요. 마지막에 재무에게 관리에게. 틀린 설명 골라라. 뭐 그런 문제잖아요. 뭐 앞에는 뭐 뻔한 얘기가 써 있을 것인가? 됐고요. 바로 풀겠습니다. 외부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제공하기 위한 회계. 그게 관리 회계가 아니라 재무 회계죠. 핵심이 그거잖아요. 재무 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를 회계다.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다. 관리 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다. 외부 정보 이용자가 의사결정을 잘 하도록 하는 회계가 재무 회계가 되는 것이고 관리 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 회사 사람들 얘기죠. 내부 정보 이용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하도록 하는 회계가 관리회계다. 1번 틀렸다. 2번은 경영자 등이 의사결정할 때 그게 뭔 소리입니까? 내부 정보 이용자들이 의사결정할 때 이런 소리죠. 세 번째, 재무회계 기준에는 IFRS랑 일반 기업 회계는 있다. 다 알고 있잖아요. 비상장사, 뭐 상장사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재무회계는 과거지향적이고 객관성을 강조한다. 그렇죠? 과거 사건 요약한 거잖아요. 재무제표를 공부하는 회계가 재무회계인데 과거 사건 요약한 거잖아요.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은 객관성, 즉 객관적인 데이터를 갖고 쓰는 것이지 어떤 주관적인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이 회사가 앞으로 좋아질 거다, 나빠질 거다 그런 얘기 하나도 없죠. 팩트만 전달하는 것이죠. 두 번째, 원가 회계가 제공하는 정보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골라봐라 라는 문제입니다. 제조와 영업활동 등에 대한 원가 정보를 제공했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제조하는데 또는 영업활동하는데 원가 정보 제공하는 거죠. 원가 회계가 뭡니까? 원가, 제품 원가 계산하는 회계잖아요. 제품 원가 계산. 제품 원가 계산을 통해서 제조 원가 계산이 되고 이를 통해서 제품 가격 결정 나고 이 제품 가격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 여러 가지 의사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양하게 뭐 활용된다. 맞는 말입니다. 회사의 모든 자산부채, 일단 모든 데 있으면 기분이 나쁘죠. 모든 자산부채에 대한 평가자를 제공한다. 틀렸네. 모든 걸 다 제공할 수 없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원가 회계 쪽에서는 제품 원가 계산이기 때문에 굳이 어떤 자산부채 쪽으로 연관시킨다면 재고자산 매출 원가, 그런 거랑 관련된 것이잖아요. 제품 원가 계산이기 때문에 제조 원가 계산이고 그러면 재고자산과 매출 원가랑 관련된 정보 제공하는 것이지 모든 자산부채 정보를 제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원가회계 쪽에서. 3번 외부 공포용 재무제표에 계상될 매출원가는 방금 제가 얘기한 거네. 매출원가랑 재고자산 관련된 것을 제공하는 것이지 다른 걸 제공하지 않는다. 경영자와 종업원의 활동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보, 성과평가할 때도 다 쓰이는 것이지. 그러니까 제품원가가 계산이 잘 되어야 이를 바탕으로 뭐 아까 말했지만 여러 가지 다양하게 뭐 의사결정도 하고 제품 가격도 결정하고 요 원가 제품 원가 요 때문에 뭐 성과 평가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야 제품 원가 100만 원 쓰라고 했는데 왜 120만 원 썼냐? 너네 성과 평가 잘 안 줄 거야. 이렇게 해서 공장에서 일한 사람들을 뭐 갈굴 수도 있고 뭐 성과 평가 안 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쓰인다라는 것이죠. 원가에게 한계점이 아닌 것을 골라봐라. 비화폐성 정보와 질적인 정보 제공하지 못한다. 그렇죠. 뭐 한계점이죠. 뭐 이거는 모든 회계 한계점이잖아요. 숫자로 나타날 수 없는 그런 정보는 제공하지 못하잖아요. 객관적인 팩트, 숫자로 나타날 수 있는 정보만 제공하는 것이고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회계 자료를 기초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한다. 그건 원가 회계 한계점이 아니라 재무 회계에 대한 어떤 장점이 되는 것이죠. 재무회계. 재무회계는 원가 회계는 제품 원가 계산하는 회계고요. 재무회계는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무회계는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회계 자료를 기초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그거 재무회계 쪽 얘기잖아요. 반면에 원가 회계는
경영자의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회계 절차를 적용해야 되는 어떤 단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2번, 3번이 문장이 같이 나왔어요. 우리 교재 보시면은 재무회계는 이런데 반면에 원가회계는 이런 한계점이 있다. 어떤 한계점이 다양한 회계 절차를 적용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 이거죠. 목적에 따라서. 그 재무회계는 그냥 하나의 팩트만 전달하는 거잖아. 팩트만 과거 사건 요약해서 쭉 전달하는 것인데 다만 이제 원가 회계는 우리가 다양한 회계 어떤 원가 계산이 있잖아요. 뭐 종합 원가. 물론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울 내용들이고 물론 기본 이론 다 들었던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것이죠. 뭐 표준 원가, 변동 원가, 뭐 개별 원가, 뭐 활동 기준 원가 다양한 원가 계산 절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적용해야 되는데 어려움, 빡심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다양한 상황에 적합한 원가 정보 제공의 한계가 존재한다. 뭐 당연하죠. 방금 다양한 회계 절차를 적용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다양한 상황에 적합한 원가 정보 제공의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원가 계산 방법도 상당히 많은 것처럼 그것을 또 합리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상당히 주관적이고 좀 애매하고 뭐 그런 것들이 많다.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이겁니다. 한계점, 틀린 설명어 골라봐라. 원가 회계가 제공하는 정보는 화폐단을 표시하는 계량적 자료인 것이죠. 그래서 방금도 봤잖아요. 비화폐성 정보, 질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숫자로 나타날 수 없는 정보는 제공하지 못한다는 단점. 원가 회계는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회계 자료를 기초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한다. 그렇지 않죠? 재무 회계가 그렇다는 것이잖아요. 거꾸로 왔네. 반면에 원가 회계는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회계 절차를 적용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방금 그 전에 문제에서 제가 이런 식으로 설명했잖아요. 이번은 거꾸로 써놨어. 틀렸습니다. 제품의 원가는 제품 원가가 뭐 제조 원가죠. 기업이 채택하고 있는 원가 계산 방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특정한 시점에서 원가 회계가 모든 의사결정에 적합한 원가 정보 제공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한다는 얘기 뭐예요? 우리가 초이스하는 건 선택하는 거잖아. 우리의 구미에 맞게끔 뭐 아직 안 배워서 느낌이 없겠지만 개별 원가니 뭐 정상 원가니 표준 원가니 등등등 여러 가지 원가 계산에서 하나 선택하는 건데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이거는 뭐 충족시킬 수 있지만 또 다른 또 장점들은 충족이 못 시킬 수도 있고 다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 원가 계산 방법들이. 그래서 하나를 초이스 선택하기 때문에 이 하나의 원가 계산 자체가 이제 모든 목적 적합한 이제 필요한 원가 정보를 모두 다 제공할 수는 없다. 경영자는 어떤 의사결정할 때 원가 회계가 제공하는 정보가 그 의사결정에 부합하는 정보인지 여부를 사전이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 뭐 당연하게 맞는 얘기죠. 그렇죠? 이거 뭐 한계점 등에 대한 얘기니까 한계점만 있는 건 아니고 하여튼 어떤 의사결정할 때 원가 회계가 제공하는 정보가 의사결정에 부합하는 정보인지 사전 충분히 검토. 당연히 아름다운 얘기, 당연한 얘기, 상식적인 얘기고요. 더 이상 부연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원가의 특성이 아닌 것을 골라봐라.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는 요소만이 원가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뭐 공기, 바람 이런 것들은 경제적 가치가 없죠. 재산적 가치가 없잖아. 공기, 바람 이런 거를 우리가 원가다라고 하진 않죠. 재산적 가치가 없잖아요.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그러니까 재산적 가치가 있어야 원가가 될 수 있다. 뭐 가장 대표적인 원가가 뭐 상품 원가, 제품 원가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보시면 되지요. 상품 원가는 뭡니까? 상품을 구입할 때 쓴 돈이고요. 제품 원가는 제품을 만들 때 쓴 돈입니다. 이런 것들이 원가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보자. 얘네들은 다 재산적 가치가 있죠. 두 번째입니다. 발생한 제조 원가 중에서 수익 획득에 아직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자산이고요. 수익 획득에 사용된 부분은 비용이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지. 우리가 제품이 있어. 뭐 상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고 자산이죠. 제조원가니까 제품 갖고 합시다. 제조원가가 제품이잖아요. 이 제품이 있는데 팔렸어. 팔렸어. 수익 획득에 사용됐죠. 그럼 매출원가로 가는 거잖아. 아직도 안 팔렸어. 그럼 원래대로 제품인 것이 자산. 수익 획득에 사용이 안 됐다. 수익 획득에 사용됐으면 매출을 인식하면서 수익 인식할 때 비용 인식하는 매출원가. 수익 비용 대응에 따라서 그렇게 가는 것이고 아직도 안 팔렸어. 수익 획득에 사용이 안 됐어. 그럼 원래대로 제품.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기업의 수익 획득 활동에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그러니까 재화나 서비스, 재화나 용역을 단순히 구입하는 것만으로 원가가 될 수 없죠. 소비해야지. 소비. 소비해야 원가가 되는 것이다. 소비하는 영역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구입하는 것만으로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뭐 토지를 구입했다.
이걸 우리가 원가다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 토지 같은 거 샀는데 이것을 구입했는데 나중에 써서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 하지만 상품 재고 이런 거는 나중에 팔아가지고 써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가는 나중에 소비 또 대상이 된다는 거, 소비 대상. 그래서 소비 대상이 되고 이건 써서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 땅이 왜 소비가 돼? 땅은 계속 있잖아. 땅이 소비되면 지구 없어지는데. 그래서 어떤 소비 대상이 안 된다. 그래서 안 된다. 4번은 이제 원가에 대한 정의가 나온 겁니다. 원가가 특정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소멸된 경제적 자원의 희생을 돈으로 나타낸 것이다. 화폐 단위로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특정 목적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쓴 돈이다. 이런 얘기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뭐 쓴 돈이다. 뭐 이런 얘기지. 경제적 자원이 뭐 돈이죠. 뭐 돈을 썼다. 희생. 쓴 돈이다. 소비한 돈이다. 원가의 용어를 또 따져보자. 원가 대상이라는 것은 가장 대표적으로 뭐 제품이겠죠. 제품 A, B 원가가 집계되는 어떤 항목이다. 뭐 제품 같은 게 대표적인 거죠. 제품 A, B 원가가 집계되는 어떤 항목. 간접 원가가 간접이죠. 일정한 배분 기준에 따라서 원가 대상의 배분에 대한 과정을 원가 배분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공통비라고 하는 간접비를 원가 대상 제품 A, B에다가 뿌려주는 것이 원가 배분이죠. 맞습니다. 원가 집합이란 원가 대상에 직접적으로 추적할 수 있느냐 아니라 없는. 다시 말하면 공통비를 갖다가 모아둔 것이 원가 집합입니다. 그러니까 공통비를 모아놓은 거, 간접비를 모아놓은 것이 원가 집합이다. 여기서는 추적할 수 없는 해야 맞는 거죠. 원가 행태에 따라서 뭐가 있습니까? 변동비, 고정비가 있죠. 원가 행태란 조업도 수준의 변동에 따라서 일정한 양상으로 변화되는 원가 발생액의 변동 양상이다. 여기가 뭐 조업도고 여기가 이제 원가야, 비용. 이렇게 발생하면 뭐 고정비고 이렇게 발생하면 변동비고 그런 얘기죠. 뭐 조업도라는 거는 뭐 생산량, 판매량, 기계시간, 노무시간 등등의 활동을 말하잖아요. 그런 거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 비례해서 발생하면 이제 변동비고 그렇지 않으면 고정비가 되는 거 그런 뜻이죠. 그래서 원가 행태에 따라서 우리는 변동비, 고정비를 구분하고 있죠. 원가에게 용어로 가장 맞는 것을 찾아봐라. 관련된 용어. 직접적인 대응이나 간접적인 원가 배분에 의한 원가 측정을 통해서 원가가 집계되는 활동이나 항목이다. 원가가 집계되는 활동이나 항목. 이걸 아까 원가 대상 했었잖아요. 이건 뭐 직접비고요. 뭐 공통비지, 간접비지. 직접비, 간접비 다 어떤 제품이나 원가 대상 대표적인 게 제품이잖아요. 직접이든 간접이든 제품 A, B에 다 집계가 되고 있죠. 제조원가가. 대표적인 예로는 뭐 제품, 부문, 뭐 고객도 있고 뭐 다양할 수 있죠. 뭐 활동도 될 수 있고. 다만 이제 우리 머릿속에 원가 대상 하면은 수업 목적상 제품이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원가 분류 방법과 바로 연결된 것이 틀린 것을 골라봐라. 아까 얘기했죠. 원가 행태에 따라서 변동비, 고정비를 구분한다고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써죠. 제품별로 구분이 가능하냐, 구분이 불가능하냐. 추적 가능하면 구분이 가능한 것이 직접비고요. 추적이 불가능하면은 공통비, 간접비죠. 의사결정에 따라서는 이렇게 안 하고요. 관련 원가랑 비관련 원가가 있는 것이지. 의사결정과 관련된 비용이다. 의사결정과 관련이 없는 비용이다. 이렇게 해서 의사결정에 따라서는 그런 식으로 구분하는 것이고요. 통제 가능성에 따라서 통제 가능한 원가, 통제 불가능한 원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비용, 컨트롤할 수 없는 비용. 참고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얘기가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돈을 쓸지 말지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는 얘기가 이 돈을 쓸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얘기지. 그게 통제할 수 없는 비용이다 이런 뜻입니다. 통제가 영어로 컨트롤이니까.